감사합니다. 뭐 작업도 하고 있고 뭐 페스티벌도 최근에 다녀왔고 라디오도 영케이 이즈 백. 식단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뭐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잘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문곡 여러 곡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 곡들이 많은데 내가 만드는 음악과는 좀 다른 또 하지만 불러보고 싶었던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곡을 골라봤죠.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설명을. 봄바람 살랑살랑스도 있고 콩닥콩닥? 콩닥콩닥 어떤 거죠? 이거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콩닥콩닥스예요. 신나게 등장하는 씬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촬영으로 알고 오셨어요? 이 노래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을 만들어 드리고자 데이트 코스를 준비를 했어요. 감정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요거 갖고 이제 올라가셔서 로맨틱한 시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지금처럼 웃는 얼굴로 다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난 그대 누구지? 좋아합니다.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와! 안녕하세요, 형. 고마워. 네, 아, 꽃을 준비했습니다. 건사피장이 네. 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아니라 네. 건장한 사내가 피어낸 장미래. 건장하진 않은데 어쨌든 피어내긴 했는데. 네, 고마워. 서로 원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형. 어이. 뭐 어이라고 하시고 형. 형. 네. 오늘은 데이트 컨셉이니까 반말 모드로. 야, 뭐. 이런 거 안 돼요? 반말 모드가 막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야자가 아니라? 아,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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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데이트 가기 전에 애칭을 좀 준비했어요. 와. 너가 뽑아봐. 너가 뽑아봐. 제가 뽑아볼까요? 아, 널 믿을게. 이걸 뽑으라고 가운데 놓으신 것 같고, 요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요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할게요. 저는 이거 할게요. 어! 괜찮아! 형이 뭐 하실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희동일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둘리. 어이, 희동. 남산 와보셨어요? 난 와봤지. 케이블카도 타보셨어요? 케이블카를 안 타본 것 같아. 명동 올 일이 많았는데 한 번도 안 타봤어. 명동 하면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연기 레슨이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 하하하.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깨고 딱 자연스럽게 막 아주 훌륭한 결정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듣기로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하려면 어떤 분들은 막 지하철에서도 해보고 또 막 사람들 앞에서 해본다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 하고선 뭐 너도 그거 뭔지 알죠? 명동에 혼자 갔어. 하하하.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쳐다봐. 조금 더 올려봐야지. 하하하.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 뭐야? 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 하하하.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어. 뭐 이런 걸 이제 막 엄청 크게 한 거지. 근데도 뭐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냥.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냥. 그때 느끼고 내 벽을 깬. 준비는 깡이 좋구나. 고맙다. 너는 어떻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못할 것 같은데 하라면. 지금 해볼까? 하하하. 죄송합니다.
예쁘다. 와, 서울이 다 보입니다. 아, 힐링이다. 내가 널 위해 꽃을 선물할게. 고마워, 고마워 줄리. 할 말이 없네. 이게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어색한 게 아니라 진짜 만나면 이래요. 그래도 이거보단 좀 덜하지 않나?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아 근데 이러면서 말하다가 또 게임하면 좀 말 많아지고 잘하더라고. 축구 게임을 좀 진심이더라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봐주면 오히려 그게 더 모욕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난 괜찮은데. 아, 감사합니다. 케이블카는 좀 로맨틱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로맨틱해서 깜짝 놀랐다. 연인끼리 또 데이트하면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좀 재밌게 올라가잖아요. 뭐 가위바위보에서 한 칸씩 그런... 이거 김삼순 그때잖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구나. 아, 나 가위바위보 원래 진짜 못하는데? 가위바위보 잘가! 안녕! 이동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냥 나 올라가면 안 될까? 나한테 뭘 해줄래? 올라온 대신. 아니 너 업고 올라갈게.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센 거? 없는 것보다 더 센 거? 그럼 뭐 이렇게 안고 올라갈까? 그거는 쉬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너 운동하잖아. 사실 누군가를 업고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쉬운 건 아니거든? 오케이 알겠어. 둘리 노래 한번 해. 둘리 노래 불러줘. 둘리 요리 보고 요걸 하면 되니? 조리 보고 둘리 알 수 없는 둘리 됐어? 오케이 통과. 오케이 형 됐어? 나 이제 올라가야 돼. 고마워. 사람들이 날 찍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거를 또 와,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야, 여기에 또 이 노래 제목이 있구만.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인 거지. 죽지 않는 사랑. 너부터 한번 써볼래? 내가 여기다 쓸게. 사랑의 형태는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다. 부모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치? 우정 또한 사랑이잖아? 그치. 이 세상에 나는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랑하지. 아니 사랑한다고. 아 사랑해. 나 뭐... 자 이렇게 했어? 서로 이해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이가 돼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치.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디다가 달까? 이제 너의 마음에 드는 곳에 우리의 끝사랑. 끝사랑 한번 불러줄래? 그대 오직 그대만이. 야 근데 글씨체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여기다 옆에 달까? 우리의 끝사랑 옆에? 네. 자, 우리 이거 같이 매달아야 돼. 자, 내가 여기를 달게, 네가 넣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고마워, 희동아. 고마워, 둘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원할 거야. 그럼, 그럼. 잠깐만. 어디로 갈까? 신발끈은 언제든 풀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묶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작심삼일일 수 있는데 다시 마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다. 오늘 명언, 격언 이런 타임 아주 좋은데? 와 근데 저기 진짜 멋있다. 이야 힐링이다. 멋있다. 와 이제 벌써 줄리랑 만난 지도 거의 횟수로는 4년? 4년 됐지 거의.
사실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막 어리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늘 소년 같은 좀 그냥 어리게 생겼지. 그러면서도 약간 성숙함이 있단 말이지. 옛날 음악들도 많이 듣고. 맞아. 밴드 얘기하는데 많이 알고. 그러니까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재밌지, 둘리랑 얘기하면. 유동아. 둘리. 저분들도 지금 서로 사진 찍어주기 하고 있거든? 아, 그러네. 사진 찍어줄까? 내가 찍어줄게. 이렇게 포즈를 잡으시더라고. 나 진짜 사진 잘 찍을 줄 모르는데. 오케이. 뭐가 오케이인데? 몰라,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왔거든. 플레이어 체인지. 어, 좋은데? 진짜, 그래? 진짜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눈을 못 뜨겠다. 눈을 숨치는 것처럼 보여. 아, 그래? 그리고 약간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셀카? 그럴까? 밥 먹을까? 먹을까? 뭘 사왔어? 자, 오늘의 메뉴는 말이죠, 샌드위치! 위하여. 짠! 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어? 김밥도, 김밥도 있네. 그리고 나머지 메뉴는 끝나고 알려줄게.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헤이. And so Sally can't wait, she knows it. 어, 뭐야? Of a rock and roll band, throw it all away. 락앤롤 밴드. 나 이거 커버한 적 있는데. 나도 한 적 있는데. 악기 잡는다? 노래한다? 해야지.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희동아. 응. 너 커피 마시나? 마시지. 좋아해? 많이 마셔? 아니 뭐 많이 마시진 않는데 피곤하면 마시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 뭔지 알아? 뭔데? 내가 먹여주는 김밥. 아, 슈. 아, 슈. 아. 너도 나 먹여줄래?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그래, 또 뭐가 있냐? 싸라란. 마카롱이 있네. 근데 막 그냥 마카롱이 아니야. 사랑이 넘쳐 여기도. 우리 사랑이 넘치게 다른 맛들보다 가운데 하트 딱 두 개 있으니까 이거 한 개씩 먹을까? 이래 두꺼워.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 야, 맛있다. 다 먹을래? 아니, 이미 다 왔어. 희동이 이제 제대한 지 얼마나 됐지? 아, 희동이 아니구나. 둘리 이제 너는... 제대한 지. 난 아직 안 왔어. 나 이제 다녀온 지 한 한 달 넘었지? 한 달이 한 벌써 달. 넘었어요. 아, 벌써 한 달 됐구나.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어땠어, 군 생활?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도 저기 그 뭔가 음악하는 친구들 혹은 뭐 예술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었고 계속해서 그냥 예술가의 집단, 그 커뮤니티, 그런 사람들 무리에 계속 있게 되잖아. 그치, 아무래도. 사실 아닌 사람들과의 대화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완전 그런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일반 사람들은 완전. 그리고 너나 나나 퇴근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잖아. 맞아. 스케줄이 끝났어? 그럼 퇴근이 아니잖아. 맞아. 왜냐면 작업실로 갈 수 있거든. 맞아. 그리고 그게 엄청 이렇게 압박이 될 때가 많잖아. 그치. 근데 쥐어진 일과가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되는데, 혼자 있기도 해보고 선임들이랑 같이 뭐 공도 차보고
나한테 시간도 쓰고 그리고 너 뒤에 말벌이 있고 정말 커. 가만히 있으면 와 진짜 엄지손가락만 가라. 얘가 또 꽃은 알아봐가지고 그냥 갈 수 있지. 이제 나한테 난 지나쳐가네. 하여튼 즐거운 군 생활을 했다. 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한테 쓰는 시간을 더 키워보려고. 아 그건 완전 좋은 것 같아. 그래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 그치. 너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이런 때 어떻게 보내? 나는 보통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나는 보통 만화책 보지. 만화책? 이동 중에도 만화책 보고. 장르? 장르? 최애 장르? 장르는 약간 소년 만화 좋아하는데 약간 그 성장하는 거 있잖아. 어 나도 그런 거는 제일 좋아하지. 너 약간 그러면 만화 볼 때 이입하니? 완전히 이입하지. 아, 완전 그래? 완전 내가 주인공이 된 거 마냥 된 거 마냥 완전 그렇게 하지. 어렸을 때 막 만화책 읽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냥 책 읽으라고. 근데 또 인생이 담겨 있어요. 너무 많이 담겨 있지. 아, 다양한 아, 감정선이 진짜. 담겨 있지. 아 너무 많이 담겨 있지. 그리고 또 작곡의 씨앗이 되기도 해. 맞아 완전 이거를 내가 여기서 부를 곡이야. 한번 어떤지 들어봐 줄래? 어 좋아. 보컬은 내가 아니야. 어느새 내 하루에 네 생각으로 가득해. 나도 모르는 인생 괜히 웃고 있어. 이런 기분 이상해. 조금 바라지만 아무도 사랑인가 봐. 너를 보면 내 마음 두근대는 소리. 오 어때? 예감이 좋은데? 그래? 응. 아마도 사랑하나 봐. 이 멜로디가 너무 좋고. 아 그래? 어 그리고 이게 둘리 목소리로 바뀌면은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아 그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너무 좋다. 그래? 어 좀 이따 가면서 또 들어야겠다. 어. 일어날까? 잠시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자고. 오케이. 아 근데 날씨 좋다. 우리 오늘 사랑이 넘치니까 둘리.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에이! 그래 매력을 다 해본다. 어떡하지? 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나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좀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 뭘? 트랙이 약간 아 근데 완전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수정해야겠죠?